안녕하세요. 진희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지칭 출연이었죠? 두명 등장인물 나와가지고 누군지 확인하는 거. 어려운 유형 아니긴 한데, 그래도 틀리면 안 되고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 내용이 굉장히 좀 뜻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등장인물 가보니까 하루미 타나카 이런 사람이 있죠? 오사카에서 왔고, 줄여서 앞으로 이 사람 T라고 부를게. T가 오사카에서 왔어. 일본. 근데 이 사람이 had accepted. 받아들였대. 무엇을? assignment. assign이 원래 할당하는 거니까 할당된 임무를 받기로 한 거죠. 보스턴에서. 아, 일본 사람 타나키가 보스턴 갔구나. 이 얘기였고, 뒤에 보니 그의 업무는 바로 to explore. 조사하는 거야. 무엇을? 가능성. of developing. 발전시킬 가능성인데, joint ventures. 합작 투자가 되겠죠. 미국 회사 봐. 뭔가 지금 업무를 받고 보스턴 갔는데, 1번. 그가 had been invited. 초대받았대. 지금 그를 가리킬 수 있는 건딱한 명밖에 없죠. 타나카 T였고요. 얘가 조사, 지금 보니까 조사하러 갔다가 invited, 초대받게 되었고요. 바로 하나의 회사. 근데 그 뒤에 보니까 to spend a month, 한 달을 보내게 되겠죠, 거기서. 그리고 had been assigned, 또 할당을 받은 거죠. 사무실 한개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연구 assistant, 보조원까지 한명딱 붙여준 거야. 아, 이 사무실 쓰시고요. 여기 보조연구원 있습니다. 한명 배정 받은 거죠. 이런 상황인데, 뒤에 보니 하루미가 agreed, 동의했어. 월요일날 동의했죠? 근데 뭐 하기로? To present, 발표하기로 사업 계획을 The following Friday, 그 따라오는 다음 주 금요일에 하기로 약속을 월요일에 했어. 이런 상황인데 화요일날 컴퓨터들, 회사에 있는 컴퓨터들이 몽땅 크래시드, 고장났죠? 박살났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엔드 뒤에 보니까 그 연구 보조원까지 cold and sick, 이 표현 잘 나오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아픈 상태 안에서 전화한 거니까 당연히 뭐라 했겠어? 아파서 못 온다고 전화 온 거. 아파서 결근한 거죠. 안와 버렸어. 근데 뭐 때문에? 심각한 플루, 독감 증상으로 인해서 못 온다고 전화했대. 난리 난 거죠. 컴퓨터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인데, 이때, still.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still이 이렇게 연결사로 쓰인 경우에는 여전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반전되는 거야. 앞에 누가 봐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미가 pushed forward, 앞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냥 진행했대. 그리고 presented, 발표하기로 한 거죠. 그의 그 계획, 금요일에 하기로 했던 계획을 그냥 발표했대. 그럼 이때 그는 계속해서 하루미 나왔던 아까 타나키시 있죠? 타나키시 가리키는 거였고요.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 뒤에 보니까 그 일본 사람 하루미 타나키시가 began, 시작했어. 그의 발표를 어떻게 시작했는 거 아니? I'm sorry. 죄송합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I'm not well prepared. 내가 잘 준비를 못했을 수 있어. 그러겠죠? 컴퓨터 없고 보조원 없고 계속해서 하루미 타나키 가르치는 거였고요. 뒤에 보니 이 미팅이 may not be a good use of your time. 당신의 시간에 대해서 좋은 사용이 아닐 수도 있다. 즉 듣기에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어라고 미리 사과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went into a clear, 아주 명료하면서 재미있는 발표까지 했대. 근데 그러면은 처음에 사과한 다음에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발표 훌륭하게 했죠. 이런 상황에서 after the meeting, 그 미팅 끝나고 나서 one of the 미국의 executives, 얘 뜻이 원고하니 executive가 높은 사람, 회사에 있는 높은 임원이나 간부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회사의 그 간부 중한 명이 said, 얘기했죠. 뭐라 했냐면은 따옴표 다음에 내가 모르겠대. 왜 당신이 사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대. 모두가 알고 있어요. 당신 회사에 컴퓨터 고장났고, 당신 보조원이 아팠던 거 모두 알고 있다는 얘기한 사람은 그러면? 그렇죠. 앞에 나왔던 이 아메리카 이그제큐티브, 간부 가리키는 거죠. 4번만 미국인, 나머지 모두 다 1, 2, 3, 일본 사람이었죠. 답은 나왔지만은 마지막까지 볼게요. 끝에 보니까 여기 대해서 하루미가 답변했죠. 뭐라고? 그가 생각했다고. 그 사과가 좋은 도입부 될수 있을 거라고. 그의 발표회에 있어서. 내가 봐도 굉장히 좀 감동을 주는 그런 도입부가 됐겠죠. 미리 사과하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굿락!